청도 각북면에 23,000평 부지에 리조풍 수익형 대규모 풀빌라 타운입니다. 청도 캐렌시아 내 집이 바로 온천이죠.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 안 할 때는 농어촌 민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구권은 물론 부산, 경남 등 빠르게 연결이 됩니다. 천년 온천수가 공급되는 리조트형 풀빌라 다산부동산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동성로 로데오 거리에 진입하는 입구의 기한 지하 1층에 임대 매물입니다. 저는 정말 귀한 임대 매물인가 싶습니다. 시설비 관리비도 당연없고 동성로 1길에 대형 평수 임대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적 경매 서소장입니다. 오늘은 대구 메인의 달그보 대로와 바로 인접한 동성로 1길의 대형 평수 3층 5층의 병원 임대에 이어 건립이 시세비 없는 지하 1층 임대 매물 방향을 하겠습니다. 일부에 방향한 3층 5층도 임대가 있고 지하 1층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하 1층이 제일 매력적인, 가격적으로 제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동성로 상권은 종로 상권과 교동 상권, 북성로 상권 같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제1의 대표 상권입니다. 대표 상권의 핫플레이스로 종로 교동 연계 상권이고 일명 동성로 1길은 핸드폰 거리로 소문이 났죠. 수많은 상권이 집약되어 있는 입구로 입구 쪽에 위치하여 있어 이동기 인구가 지나는 지역입니다. 자, 현 건물 출입구 보십시오. 출입구부터 전면이 상당히 길게 잘 빠져서 정말 창가나 이런 부분들이 햇살이나 남향 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도 출입구가 3개라서 그 한풍과 쾌적함을 정말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출입구가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은 최고급 인테리어 자재를 사용해서 고품격 앤틱 스타일을 선보이는 인테리어입니다. 바닥과 벽 등이 거의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반짝거리며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현 건축물은 컨셉에 맞는 분들이 인테리어에 결합을 시키면 최강일까 생각이 듭니다. 옆에 지금 매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지하 1층은 69평, 전용 면적은 69평입니다. 건축물이 전면부가 길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무려 3군데입니다. 커피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건축물 주 입구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현 지하 1층 임대물건으로 직통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보여져 있죠. 자, 현재 보시는 이 출입구가 바로 직통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광고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통풍 한기에도 정말 뛰어날 것 같고 이만한 자리는 저는 비교 동성로에서 비교를 해도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동성로의 통신골목 초입에 위치하여 있어 건물 지하 임대가 지하 같지 않는 아주 깔끔하면서도 최강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 강추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입구 쪽으로 들어왔죠. 주 바로 직통 입구입니다. 바로 내려가면 좁은 면은 있지만은 이 정도야 뭐 한 명씩 내려가면 됩니다. 자, 우리의 원장님, 저의 지인 원장님이 대기를 하고 계시네요. 바로 직통으로 들어가는 연결 통로입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지하 복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 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지하 같지 않는 지하 1층 기한 임대 매물인 것 같습니다. 5등급 3천에 월세 180만원, 그리고 락카페라든지 근린 생활시설로 들어오면 200만원인데 사무실, MP카페, 라이브카페 등 다용도로 활성화할 수 있으며 저는 노래 가요방과 술 마시는 락큐 같은 노래 연습장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락큐 이렇게 들어오면 최상의 포식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기도 잘 되고 지하 같지 않은 지하 방음도 잘 되고 지하 월세도 저렴하면서 평수까지 69평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조율해드리겠습니다. 자, 물건 정보입니다. 지하 매물 삼덕동 1가에 위치하여 있고 동신골목 초입 건물입니다.
전용은 231.4. 해당실은 지하 1층. 협의해서 입주 가능합니다. 시설비 관리비 없습니다. 월 관리비는 80만원이며 남동향으로 되어 있고, 추천업종은 사무실, PT센터, 필라테스, 와인바, 술 마시는 노래 연습장. 주차는 이 건물 자체적으로 17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개변합니까? 전기고 그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91년입니다. 자, 주출 입구 위에 지하로 계단으로 내려왔죠. 바로 옆에가 이 커피숍의 지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출입구가 이어져 있죠. 이 부분이 한풍이 굉장히 잘 됩니다. 쾌적한 환경에 최적인 것 같습니다. 자, 바다 보십시오. 대리석입니다. 벽도 대리석이고 모든 벽 바닥 거의 대리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 1층 매물 중에 저는 제일 강추해드리는 매물입니다. 아까 직통으로 올라오는 연결통로죠. 그리고 바로 69평의 전용면적의 사무실입니다. 자, 보증금 3천에 월 200만원입니다. 관리비는 80만원이고 적극적으로 조율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하같이 하는 지하 락카페라든지 근린시설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MP카페라든지 라이브카페 다용도로 활성화할 수 있으며 노래가요방, 술 마시는 락큐 같은 노래연습장, 동성로하고 입구의 초입에 위치하여 있어 먼저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락큐 연기 들어오면 정말 대박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벽은 가벽이라서 언제든지 철거해서 평수를 넓일 수가 있고 천장도 꽤 높게 증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사무실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지하 1층 매물 적극적으로 강추해드립니다. 건물이 대리석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구경 나온 매물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산부동산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한 자산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대구 상가 임대 매물 연락 주시면 조건에 맞는 물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타워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가 상당히 길고 광고 효과는 그냥 자동으로 될 것 같은 빌딩이네요.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